안녕하세요. 체험 코보TV 현장 첫 번째 체험자 김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체험 코보TV 현장을 통해서 코보TV 컨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함께한 코보TV의 하루 보시죠. 하나, 둘, 셋. 코보TV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체험하게 되는 컨텐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회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계양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이 코보TV 목걸이를 걸고 관계자 출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당한 척 했지만 제지당할까봐 저도 사실 조금 떨렸어요. 기자석에는 간식 음료가 테이블마다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 매치업 관전 포인트와 예상 달성 기록, 현재 리그 순위 등이 정리된 기록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 내가 기자석에 앉았구나 실감이 들더라고요. 두 팀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몸을 풀고 있어요. 두 팀 선수들 모두 화이팅! 코트 안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니까 더 가까운 것 같았어요. 화이팅!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선수들의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업로드를 해야겠죠? 재밌는 말솜씨하면 또 저 김은영이 빠지지 않는데, 제가 쓰는 대로 공식 계정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떨려서 뭐라고 써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한 줄 쓰고 해시태그 이모티콘까지 달아주면 완성!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웜업존으로 내려와 봤는데요. 코트에 들어가기 위해 코트 밖에서도 쉼없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진짜 멋있죠? 경기 종료 후에 코보TV는 더욱더 바빠집니다. 코트로 내려가서 승리팀 선수들 인터뷰 진행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날은 OK저축은행의 신세계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4명의 선수들을 만나 하이파이브와 코보TV 화이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체험 코보TV인데요. 코보TV 화이팅 외쳐주시고 저랑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돼요. 코보TV 화이팅! 코보TV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코보TV 화이팅! 어, 잠시만요! 코보TV 화이팅! 코보TV 화이팅!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팬으로서 즐겨보던 코보TV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팬으로서는 접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고, 코보TV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코보TV를 챙겨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체험 코보TV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